엄마 부끄러운 손부인가요? 그거 부럽지. 우와, 숟가락을 너무 잘 먹는다. 엄마도 이따 한번 빌려줄 수 있어? 응. 고마워. 오른손으로 짚고서 저거 오징어도 집어 먹어야지. 그렇지, 잘 먹네. 파프리카도 이렇게 해서 앙 먹어봐봐. 엄마 소리 한번 들어보고 싶어서 그런데. 진짜 아삭아삭해. 파프리카는 김치로 대용해서 먹기가 참 좋아서 꼭 챙겨야 돼. 제주 파프리카야. 제주 파프리카. 나는 파프리카 빨간 파프리카 없네? 빨간 파프리카를 어제 다 먹어버렸어. 오늘 살 거에 엄마 적어놓게. 파프리카도 사고 블루베리 있는 데 가면 블루베리도 사고. 우리 어제 찍었던 거 이거 봐보자. 이거 누구야? 어? 이거 누구야? 이거 엄마 봐봐. 엄마 어때? 엄마 멋있어? 작은 거 봐봐. 작은 거. 아, 큰 거 주는 건 아니고 작은 거 줄 거야? 응. 그래, 염소한테 작은 거 주고 큰 거는 누가 먹을 거야? 아, 염소한테 큰 거 줄 거야? 헉, 대단한 친구네. 염소 먹이는 어디서 나요? 아, 네네. 지금 방금 먹어서. 진짜요? 방금? 5분부터 5분을 당근 다 떨어졌대. 어떡해. 어, 염소가 당근 좋아하는데 당근 다 떨어졌고, 대신에 우리는 지금 갖고 있는 빵이 있습니다. 어, 아팠다. 아팠지. 어머, 어떡해. 아, 발이 이렇게 여기 갔는데 엄마가 밀어서 무르고? 아유, 미안해. 이래서 브이로그 같은 거 같이 촬영을 안 하면, 안 하려고 하는 이유가, 어쨌거나 신경이 좀 다른데 팔리게 되잖아요. 근데 그러면서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니까, 사실 저는 이게 브이로그 하는 것이 좋은 방면으로 딱 이용하면 딱 좋고, 너무 막 다 모든 걸 팔로우 해야 된다라는 강박을 갖고 이렇게 가게 되면은, 주위가 진짜 산만해져서 삶의 질이 굉장히 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인간은 브이로그를 조심해야 됩니다. 네. 뭐 갖고 왔는지 보여줄까? 염소들한테? 나 너네 주려고 빵 갖고 왔는데 같이 먹을래? 이만큼은 우리가 갖고 있고. 아, 왜? 듣고 싶었어? 네. 아, 미안해. 속상했어. 듣고 싶었어. 그럼 이쪽은 하자, 이쪽은. 이쪽은. 빵 다 떨어졌네. 어떡해. 빵 여기 갔네. 이거 우리 이제 못 먹어. 어떡해. 이만큼 이거 염소들한테 줘봐. 갖고 던져줘봐, 염소한테. 그렇지. 여기 끝에 살짝 잡아. 그 다음에 살짝 줘보자. 같이 가보자. 꽃은 저기 있네, 저기. 눈도 좋네. 꽃고등 있는 것도 다 봤네. 어, 염소 엄마 여기 들어갔네. 어? 꽃고등! 염소들 먹는 거 보니까 너도 먹고 싶었어? 엄청 잘하고 있어요. 우와, 지난번에 파라다이스 시티 갔을 때 진짜 발만다 조금 남가도 기겁했는데. 짱이네. 저도 물을 너무 좋아하기 때문에 힐링 그 자체. 이게 온수 풀이여가지고. 와, 잘한다. 금방 들어오네. 엄청 우리는.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엄청 신나게 놀고 있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아이고, 신났어.
어이구, 이게 발장구 치는 거 봐. 발장구 잘 치네, 이제. 아! 잘한다. 오지 마세요, 오지 마세요. 엄마한테 오지 마세요. 근데 생각보다 애기 데리고 오는 게 이렇게 어렵지가 않네. 여기가 사람들이 오늘 별로 없어서 그런 걸 수 있는데. 이렇게 어렵지가 않네. 안주 없이 갈매기들이 진짜 푸드덕푸드덕 나네. 갈매기들 이렇게 푸드덕푸드덕 나네. 뭐 치는 거야? 아빠 손잡고 내려와. 어떻게 이렇게 예쁜 모래들이 이렇게 많지? 귀여워. 그래놀라 같아요. 어디 가십니까? 내려갔는데 여기 팝콘 같아, 팝콘. 동생이 어떻게 이렇게 예쁘지, 진짜. 이거 귀여워? 얼마나 귀여워? 너무 귀여워? 가자. 아, 난 자고 갈 거야, 여기서. 엄마는 이제 이동할 거다. 엄마 또 재미난 데 갈 거다. 엄마 재미난 데 갈 건데. 맞아, 근데 이거 뚜껑 맞긴 해. 맞아, 이거 전복 뚜껑이었어. 나 전복들이 갖고 있던 거. 맞다. 여기 있네. 내가 뚜껑이 아니고 내가 뚜껑이지. 그렇지. 우와, 맛있겠다. 이런 거 라면인, 나름 치킨 음식인데 나 혼자 먹으면
나 혼자만 약간 돼지 느끼고 그런 짜증나는 거 알지? 뭔지 알지? 같이 먹어야지 뭔가 같이 하양통 지나내는 느낌. 장난 아니야. 이거 어떡해? 이거 어떡해. 먹어볼까? 내가 지금 라면 오래 탄 라면이거든? 너무 맛있다. 아니 우도에 이렇게 예쁜 카페가 있을 일이야? 빵이 다 나가서 없어요. 카스텔라밖에 없네. 땅콩빵 하나 먹어야겠다. 어 귤도 사갈까봐. 어 집어봐. 오 무거워. 귤이랑 친구의 둘이 옆에 붙어 있어. 제가 이제 미르트생을 3살 제일 접어두는데 후들후들 할 수 있는 음식 보여드리겠습니다. 짠. 이거는 모든 걸 살 수 없으니까 참치캔 기름에다가 김치를 볶은 다음에 물을 부어줬고,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정말 지저분하지만 팽이버섯도 이렇게 알뜰살뜰하게 씻고 있고, 쌈채도 사온 그 모양 그대로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이게 리조트에서 먹을 수 있는 최고 간단하지만 대단한 식사다. 불고기 사왔지만 양파랑 버섯 더 넣어가지고 맛있게 참치찌개도 저렇게 만들었고, 김치 샀고. 잘 먹겠습니다. 잘할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베이비 샤크 풀어달라는 사람의 얼굴이야? 똥 싸는 건가? 참치찌개 맛있어? 안 먹을 거야, 안 먹을 거야. 안 들을 거야, 이제? 안 들을 거야? 꺼주세요. 한 번 딱 듣고 끄기로 했는데 진짜 한 번 듣고 딱 끄자고 했네. 너무 고마워요. 딱 잘 싸먹네. 짠! 엄마 잔이야지! 아이, 좋다. 아, 좋네. 이거는 뭔지 알아? 올리브유 있으면 좋은데 없어가지고. 있어. 있어? 뿌리자. 이거는 그냥 시금치거든? 시금치라고? 근데 시금치가 진짜 달대, 겨울 시금치가. 그래서 이렇게 진짜 많이 먹는다고 하더라고, 연예인들도. 이걸 맛있네. 파프리카 왜 이렇게 맛있지? 여기 파프리카 진짜 맛있다. 근데 밥도 먹어야지? 안 먹었잖아. 밥풀밖에 안 먹었네. 엄마 안녕하세요? 엄마 움직여. 계속 놀이하고 싶은가 봐. 고기 잘 먹어줘서 또 움직여. 근데 밥까지 같이 먹어주면 더 빨리 움직여. 근데 지금은 느릿느릿 움직이지. 완전 잘 움직이지. 버섯 더 줘? 있는데? 있어? 더 줄게. 근데 다 먹었잖아. 여기다가. 거기다 넣어줄까? 고기는 안 잘라도 돼? 고기 안 잘라도 돼? 응. 우린 이렇게 다 먹었습니다. 이렇게 밥 몇 그릇 먹었어? 와 직접 갔네? 맛이 어떨까? 맛있을까? 응. 밥 먹었다 사줘. 이거 아까 아빠가 해놓으신 귤이네. 먹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영. 수영장 가야죠. 얼른 오세요. 수영장 가야죠. 정말 안 신었지? 어, 괜찮아. 괜찮아. 신발 거꾸로 신어서 괜찮아. 저긴 바다예요. 와, 저긴 고래가 수영하는 곳이죠? 고래가 보이나 안 보이나? 안 보이고, 이제 깨짝이만 날아온다. 어, 숲속으로 쏙 들어가 버렸네. 가봅시다. 깨짝이가 숲속으로 쏙 들어갔네. 그러니까. 수영하러 가는 길인데, 아침부터. 짠.
수영복 입고 잠만 입은 바바리 키즈입니다. 바바리 키즈. 버버리 키즈. 들어가 주세요. 그렇지. 그렇죠. 이거 1도 눌러주세요. 1. 그렇죠. 고맙습니다. 덕분에 우리 내려갑니다. 와, 아무도 없네. 슈, 우리만 있어. 밖에도 이렇게 아주 잘 되어 있는데, 근데 날씨가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오늘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어. 나가는 거. 이게 바람이 있네. 엄마 그때 가볼게. 엄마한테 올 수 있겠어? 잘하네. 이제 몇 개월 지났다고. 6개월 전에는 진짜 안 했었거든. 잘 만난 것도 갔다 봤었는데. 엄마 조금 당겨줄까? 오, 혼자 잘하네. 발도 이렇게 야무지게 떠 있어. 수영을 마쳤다는. 너무너무 즐거운. 가봅시다. 밥이랑 같이. 이건 타코마. 엄마 메뉴 나왔어요. 안 먹을 거면 아빠 다 드신대? 오, 좋겠다. 아빠 다 드시고. 잠시만요. 아빠가 먹고 있나? 우와, 잘 먹었다. 엄마, 이거. 엄마, 이거 똑바로 내줘야 돼. 안 씹혀져. 도와줘, 도와줘. 덕분에 엄마가 살았네. 엄마 구해줘서 고마워. 되게 맛있지? 잘 담겼다. 엄마 또 뭐 먹어? 한번 해줘. 주머니 넣어놓을게. 엄마가 이따 찾아. 자꾸 미끄러지네. 와, 거기 미끄럼틀처럼 타고 내려가. 쭉 내려가 봐. 잘했네. 엄마한테 갈게. 아, 엄마한테 미끄러지네 자꾸. 아이쿠.
언니처럼 씩씩하게 지나갈 수 있어. 기어서 가보자, 언니처럼. 왜 무섭다 안 탈 거야? 무서워. 너무 무서워. 으쌰! 엄마 화장실 갔다 올게. 아이가 천국이면 뭐 부모도 천국이지 뭐. 저는 호루 옆에 착 숨어가지고. 안 보이겠지? 우와! 괜찮네! 엄청나다. 와, 엄청나다. 약간 천국 아니냐고. 그냥 콩 뽑겠다, 콩 뽑겠어. 우와! 얼굴 가리는 거 어떡하냐고. 근데 지금 피곤해. 제이티비씨 회사 사원님, 내가 퇴사했지만 피식 한번 해줄래? 아빠 먼저 그래. 아빠 그래. 저녁 먹어봤습니다. 바람이 있더라고. 기분도 정말 가볍습니다. 아직 이거는 닭이고 이거는 돼지고 이거는 소고기.